TV 조선 명곡 제작소에서 김호중은 세 번째 손님 조영남을 직접 픽업하러 출격했다. 그는 조영남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. 김호중은 선생님 영상 보면서 노래 연습했다. 포크, 팝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. 꼭 실제로 얼굴 뵙고 이 말을 드리고 싶었다라며 진심을 전한 뒤 라이브로 조영남을 추억에 잠기게 만들었다. 그런가 하면 김호중은 이날 조영남과 듀엣 무대까지 선보였다. 딜라일라 삐뚤빼뚤 고맙소로 합을 맞춘 두 사람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줬고 김호중은 천상계 목소리로 감탄을 불러 모았다. 여기에 김호중은 내가 잘 갈고닦아서 조영남 선생님 나이까지 노래하는 게 목표다라며 진심 어린 속마음을 고백했다. 명곡 제작소를 통해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갈 김호중은 최근 SBS 필 SBSM 더트로쇼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 뜨거운 인기를 보여준 바 있다. 이런 가운데 김호중은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.